면허 취득을 준비하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구독자분께서 우회전할 때, 도로주행 시험 볼 때 우회전할 때 핸들을 어느 타이밍에 돌려야 되고 얼만큼 돌려야 될지 감을 잘 못 잡겠다 하셔가지고 우회전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회전을 하실 때는요, 핸들을 나눠 돌리셔야 돼요. 우리가 장례 기능에서는 멈췄다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연속적으로 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측 사이드 미러 보고 연석이나 길 가장자리 구역선이 사이드 미러 끝부분에 닿으면 핸들을 돌려버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도로 나갔을 때는 그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직진차가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쳐다보면서 핸들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번에 꺾었다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멈춰야 되는데 속도를 더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핸들이 꺾어지기 때문에 너무 빨리 꺾어져서 우측으로 연석을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나눠 돌리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반바퀴만 돌렸다가 왼쪽 안전 확인하고 움직이면서 돌리시면 돼요. 멈출 필요가 없을 때는 우리가 배웠던 장례 기능처럼 하셔도 되지만 멈춰야 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핸들을 나눠 돌리라는 거, 이 점 명심하시고 달리면서 한번 우회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회전은요, 자, A필러 보이시죠? 꼭지점 이 연석이랑 살짝 걸칠 때 이제 반바퀴 돌리고 왼쪽 안전 확인, 오른쪽 보면서 이렇게 조금 더 필요한 만큼 더 돌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우측 방향지등 이렇게 멈췄다가, 자, 보이죠? 연석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요. 저 꺾이는 부분이 A필러에 닿을 때 반바퀴만 돌려줍니다. 자, 보시면, 자, 네, 보시면 걸리죠? 여기서 왼쪽 보면서 반바퀴, 다시 보면서 이렇게 필요한 만큼 핸들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죠, 그죠? 네. 자, 다시 우회전은 속도를 충분히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연석 보이죠? 연석. 예. 자, 아직 돌리면 안 되죠? 예, 연석의 끝이. 자, 이때 핸들 반바퀴. 자, 왼쪽 하나 보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더 이상 안 돌렸습니다, 핸들. 돌릴 필요 없으면 안 돌려도 되는 겁니다. 무조건 돌리는 게 아닙니다. 완만하기 때문에. 예. 자, 연석 보이죠? 자, 반바퀴 왼쪽 보고, 그 다음에 돌릴 필요 없으면 안 돌려도 되고 돌릴 필요 있으면 돌리고. 자, 다시. 차가 느릴 때는 핸들을 빨리 돌릴 필요 없습니다. 예. 자, 연석의 끝이 대시보드에 크로스되면 반바퀴 오른쪽 보면서. 자, 그래서 반바퀴에서 다 안 돌아가죠, 그죠? 예. 조금만 꺾어주면 됩니다. 필요한 만큼. 그래서 우회전할 때는 핸들 꺾는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돼요. 내가 어느 타이밍에 핸들을 꺾기 시작하느냐, 그래서 핸들을 빨리 돌리느냐 느리게 돌리느냐. 속도가 느리면 천천히, 속도가 빠르면 빨리. 근데 우회전할 때 어차피 속도가 느립니다, 그죠? 핸들의 속도는 이런 속도 정도만. 왼쪽 보면서, 자, 왼쪽을 보면서 반바퀴, 그죠? 그리고 보면서 필요한 만큼만 더, 이런 식으로. 다시, 자, 만약에 연석이, 꺾이는 연석이 나의 A필러 꼭지점에 지나갈 때 왼쪽을 보면, 지나간다는 느낌 딱 들면 왼쪽을 보면서 발은 브레이크 있어야 되겠죠? 발은 브레이크 있으면서 돌리면서 속도를 줄이는 얘기입니다. 줄이면서 반바퀴 필요하면 더, 이런 식으로. 자,
앞에 전방을 보시고 아직 연속을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속도를 줄일게요. 자, 연속 끝이. 자, 크로스 왼쪽 보면서 반바퀴 오른쪽 보면서 필요한 만큼 더. 다시 한 번만 더. 자, 연속 끝에 보이죠? 끝이 걸리면 다 반바퀴. 자, 왼쪽 보면서 피라미드 더 돌리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자, 연속 끝이 예, 걸리면 왼쪽 반바퀴. 자, 높죠? 자, 여기서는 핸들 좀 더 돌려야 되죠, 그죠? 좀 더 돌리고. 마찬가지 우측에 꺾이는 연속 보이죠, 그죠? 자, 꺾이면 왼쪽 반바퀴 오른쪽 보면서 앞이나 더. 우측의 연속 보이죠? 자, 지나갑니다. 크로스 반바퀴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필요하면 더 돌리고. 처음에는 반바퀴만 돌려주는 거예요. 네. 네, 반바퀴 돌려봐야 핸들이 많이 안 꺾이기 때문에 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빠른 속도 아니기 때문에. 자, 다시 한 번 더. 자, 오른쪽 크로스 반바퀴 왼쪽은 차 안 오니까 앞에서 정지. 자, 반바퀴 상태 정지를 한 겁니다.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죠? 예. 왼쪽 한 번 더 보고, 자, 출발. 돌릴 필요 없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연석이, 오른쪽 연석이, 예, 꺾어지는 연석이 내, A필러 사라지면, 예, 사라지는 느낌 들면, 반바퀴 돌리면서 왼쪽 보고 안전 확인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보면서 내가 필요하면 핸들을 더 돌려주고 필요 없으면 그냥 그 반바퀴 돌린 걸로 그냥 도시고 풀어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저는 우회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들 영상 많이 보시고 우회전 부드럽게 잘 하셔가지고 감점 없이 하셔서 면허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큐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